전남 순천시가 추진한 마스크 권분 운동이 25일 만에 100만 장을 돌파해 힘든 시기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코로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마스크 권분 운동이 시작한 지 15일 만에 100만 장을 돌파해 일상의 한파를 녹여주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100만 장의 마스크를 기부받아 28만 시민에게 나눠주기로 하고 마스크 권분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 운동은 실시한 지 15일 만인 지난 7일 순천시 관내 기관 단체는 물론 시청, 읍면동 공무원 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보내준 따뜻한 손길로 100만 장을 돌파해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 기부된 마스크는 28만 시민들에게 배부될 예정이고요. 주요 관광지, 공공장소, 대중교통시설 등에 비치해서 마스크를 입고 외출했을 때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가장 강력한 백신인 마스크를 생활화해 주시고 항상 올바르게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권분 운동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기업, 단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출향 향후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는 마스크 권분 운동을 연말까지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이미 비치한 시청사 출입구와 읍면동 민원실 기부함 등에 참여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